좋은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아,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제가 이제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늘 문구인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좋은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건 아주 간단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한 가지를 하면 일단 내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많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이고 싶어서 긍정이 아니라, 긍정을 하니까, 좋아지니까 긍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악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내 자신이 바뀌게 되죠. 즐겁고 재미나고 하하하 호호호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그 후에 내가 바뀌고 나면 당연히 그 바뀐 상황에 내 주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랑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즐거움과 행복함, 긍정적인 사고 마인드, 이런 부분에 좋은 생각 하나를 내가 했더니 내가 어느 날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 웃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분들도 즐거운 마인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아주 간단한 원리겠지만, 내가 좋은 생각을 해서 내 자신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즐거워지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는 장소에서 또 그 사람을 보면서 또 즐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그 내가 좋아지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서 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세상이 생활하는 거에서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의 상황은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힘든 한 가지 부분을 좋은 생각으로 바꿔보면, 그걸 추천을 해드리는데, 내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좋은 생각으로 굿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떤 기획적인 그런 부분도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얼만큼 긍정적으로 전환을 해주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늘 뭐 나쁜 거 말고 좋아지면,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뭐랄까,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어차피 똑같은 시간, 하루에 24시간 똑같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마다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겠지만, 고통의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지는 거고 행복한 시간은 짧게 느껴지는 건데, 행복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건 너무 좋아서 그러겠죠? 그런 형태로 짧은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죠. 긍정으로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이 바뀌면 진짜 내 주변도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뀌고, 내 사랑하는 연인도 바뀌고, 내가 있는 회사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도 바뀌고, 내가 있는 취미활동하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바뀌고, 작은 파장이겠지만 결과로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좋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뭐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뭐 이익이나 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손해를 보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손해를 보라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를 조금이라도 좋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뀌어줄 수 있는 그 생각은 바로 좋은 생각입니다. 비 오는 아침에 아차산에서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